29페이지에 있는 6회 모의고사 시작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 환경협약으로서 1992년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채택된 협약을 온실가스와 연결 지으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온실가스와 연결된 협약은 기후변화협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협약 같은 경우에는 약자로 여기 4번에 나온 것처럼 UNFCCC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선진국하고 개도국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선진국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보는 거죠. 어디서 했냐면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우리가 이거를 채택을 했다. 그럼 선진국하고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을 했는데 동일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는 없잖아요. 각각의 능력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각의 능력에 맞게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그래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이라는 용어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각자 능력에 맞게끔 선진국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그런 협약을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큰 협약이 있으면 거기에 구체적인 약속이 들어간 걸 우리가 의정서라고 하는데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되어 있는 의정서, 교토의정서가 되는 거고 교토의정서에 세 가지가 있죠.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교토의정서의 세 가지는 일단 청정개발체제, CDM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동이행제도, 줄여서 J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출권 거래제도. 줄여서 ET라고 하죠. 청정개발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이 개도국에다가 도움을 주는 거죠. 선진국이 개도국에 어떤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선진국한테 그만큼 크레딧을 부여를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공동이행제도는 두 선진국 간에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동으로 다 온실가스 감축을 했다라는 크레딧을 부여를 하는 거.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각국에 할당된 그런 배출권이 있으면 그 배출권에 해당하는 것을 사고 파는 것을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그럼 나머지 선언 같은 경우 협약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있는 리우 선언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ESSD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ESSD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개발이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 구현을 위해서 지구환경 질서의 어떤 지구환경 질서 약간 범지구적인 좀 범주가 넓죠. 지구환경 질서에 따른 규범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리우 선언이 되는 거고요. 이 리우 선언에서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지 뭐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우 선언에서 우리가 한 것이죠. 그다음에 비엔나 협약, 두 번째 비엔나 협약을 보시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오존층 보호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 얘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오존층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이제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은 그래서 비엔나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그 다음에 런던 개정서, 코펜하겐 개정서.
그래서 막 섞어놓고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으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소피아 협약이라는 거는 없고요. 소피아 의정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소피아 의정서는 녹스, 저감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의정서고, 그 다음에 속스와 관련되어 있는 의정서는 헬싱키 의정서죠. 속스 저감과 관련 있는 거 헬싱키 의정서이다. 이렇게 해서 저 이거 말고도 제가 협약에 대한 것을 아마 이론서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국제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협약 같은 것들은 정리를 조금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 볼게요. 2번. 2번 다음 제시된 공식과 관련된 법칙은, 사실 이 문제는 뭐 자주 출제되거나 시험 문제에 언급된 적이 거의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나 이제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도 뭐 언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라고 넣는 거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는 표면 온도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파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면 온도와 파장은 반비례 한다라는 법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 에너지 파장과 표면 온도는 반비례 한다라는 법칙은 빈의 변이 법칙이에요. 빈의 변이 법칙. 그래서 최대 흑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흑체 표면 온도와 최대 파장, 에너지 파장은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은 빈의 변이 법칙이다. 나머지 알베도의 법칙, 그리고 돌턴의 분압 법칙, 이런 것들은 화학 시간에 다 배우실 테고, 헬륨 법칙 같은 경우에도 C는 HP, 기체의 용해도는, 물에 녹을 수 있는 그런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과 비례한다라는 법칙이 헬륨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해보시면 전기 집중 장치, 전기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관성력 집진 장치에 비해서 집진 효율이 높다. 압력 손실이 커서 동력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 전압 변동과 같은 그런 조건 변동에서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약 350도씨 정도의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압력 손실이 커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전기 집진 장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집진 장치 중에서 압력 손실이 작은 거죠. 압력 손실이 거의 가장 작죠. 압력 손실이 전기 집진 장치와 중력 집진 장치가 가장 작은 편이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크다라고 나오면은 다 옳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그럼 전기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 뭐 특징 이런 것들 잘 나오는데, 여기서 4번 같은 경우에 약 350도씨의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최대 한 500도씨 전후까지는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전기 집진 장치의 장점과 단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집진 효율이 높아요. 집진 효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건식하고 습식 집진이 가능하죠. 건식도 가능하고 습식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집진판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전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니 가능하다 형성할 수 있다.